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가 566돌 한글날을 맞이했고 또 조선어학회 70돌이 되는 그러한 해만큼 아주 무척 뜻깊은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역사를 전공한 학자이면서 어떻게 국어운동 분야에 대한 소중한 책을 쓰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사학과에서 일제시대 부분을 전공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학위 논문 주제로는 이만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자 이만규 선생님. 이분이 조선교육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선교육사를 분석을 해서 학위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이 야자 이만규 선생이 어떤 인물인지 제가 알아야 될 상황이어서 근데 이만규 선생이 이 조선학회 사건에 직접 관련된 33명의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북쪽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 조선학회 사건에 연루된 33인 중에 혹시 생존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993년 제가 그 한글학회 회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야자 이만규 선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고 혹시 조선학회 사건에 연루된 생존자가 있느냐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생존 93년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생존하신 분이 한 두서너 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찾아갔는데 이성린 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을 만나서 제가 야자 이만규 선생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조선학교 사건에 연루됐던 33인에 해당됐던 이 이성린 선생님이 이분이 호가 또나입니다. 네. 이 또나 선생이 저에게 젊은이 잘 왔네 하면서 그 야자 이만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젊은이 조선학회를 이끌어간 실질적인 인물이 누군 줄 아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울산 출신의 외솔 최은배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이성민 선생님께서 그렇지가 않네. 사실은 조선학회를 조직을 하고 또 이끌어가고 또 사전 편찬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이 고루 박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고루가 어떤 분입니까? 그때까지 저는 고루를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 고루는 바로 이름이 이국노 선생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루 이국노라는 분에 대해서 이성민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93년 그 이후부터 저는 이 야자 이만규 선생을 연구를 하고 또 조선교육사를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학위 논문을 쓰려는 마음을 접고 제가 그 우리 국어운동을 이끌어갔던 그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고루 이국노 선생님이 연구가 안 된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 논문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제가 또 바꾸게 된 배경에는 저는 역사학을 전공했지만은 이미 우리 사학사 분야에서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감 방의식 선생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었고 네. 또 안재홍 선생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역사학 쪽에서 국어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네. 또 제가 조선어학회
그 사건을 포함해서 조선어학회 선열들이 전개시켜 나간 한글운동에 대해서 다루게 된 배경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1919년 상해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뿌리를 법통을 두고 있듯이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연구하려면은 백범 김구 선생님을 연구를 해야 되듯이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통일한 그러한 국어운동 일제시대의 국어운동을 연구를 하려면은 조선학회를 이끌어간 핵심 그 간사장을 역임했던 고루 이국노를 연구해야만이 그 조선학회 한글운동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국노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학회를 보고 조선학회 한글운동을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국노 선생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했고 또 그 연장선에서 근데 대학 도서관에서 또 국회 도서관에서 국립중앙 도서관에서 이국노 선생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산더미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에는 그 우선 학위 논문을 쓰기 전에 고루 이국노 선생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국노 평전이라고 하는 북으로 간 한글운동가 이국노 평전을 먼저 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조선학회를 이끌어간 그 이국노 선생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느냐 그래서 그 이국노의 민족운동 연구로 2009년에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말과 글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면 그 핵심 요소를 야대 이만규 선생으로부터 실타래를 풀면서 그것이 결국은 어학 분야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역사로 전개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연구를 하시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이러한 그 연구는 이러한 조선어학회에 대한 그 연구가 대개 그 어학으로서의 우리 말 글에 대한 연구로 보는데 박사님께서는 이 분야를 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 같은데요. 항일 투쟁사로 그것을 접근해서 연구하셨습니다. 거기에 예. 대한 의의를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예. 제가 조선학회의 종래의 연구 성과에서는 조선학회 한글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에는 일본어가 국어였습니다. 우리 조선어는 지방어, 방언으로 전락해버렸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주시경의 노선을 이어받은 최현배 선생님 그 다음에 신명균 선생님, 이훈재 선생님 이런 분들이 결국은 우리 말과 글을 주시경 선생이 서거하신 이후에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그 우리 말 글을 연구하는 학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31년에 가게 되면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1929년 1월달에 독일에서 미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식민지 조선에 들어온 이국노는 국내에 귀국을 하면서 이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귀국을 했냐면 원래 이분은 독일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경제학 박사입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분이 27년에 학위를 바꿔서 28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에서 영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미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조선에 들어올 때 이분이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그리고 상해 시절에는 이국노 선생이 주시경 선생의 수석 제자가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수석 제자가 김두봉 선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석 제자가
외솔 최은배 선생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 되시는 분이 신명균 선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금모 선생은 주지경의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 네. 신명균 선생이나 외솔 선생은 네. 주지경 선생의 직계 제자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금모는 그러면 누구로부터 우리 말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느냐? 이분은 1916년에서 1922년까지 이분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상해에서 더 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일인이 경영하는 동제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일제 식민지 시기에 우리 민족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운동이 3.1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그 3.1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애국지사들이 김구 선생님, 또 이동희 선생님, 또 안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국내에는 임시정부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해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네. 그 이북노가 독일의 그 상해에서 동제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분이 만주에서도 무장 독립투쟁을 했고 상해에서도 상해 유학생 총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해 시절에 이금모 선생이 김두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두봉 선생을 통해서 우리 말본 그 김두봉 선생이 쓴 조선 말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책을 통해서 우리말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독일에 가서 이분이 언어학을 부전공으로 하면서 네. 바로 언어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네. 또 이금노 선생이 독일에서 그 경제학을 전공하면서도 왜 언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냐면은 성훈장님 이 독일이란 나라가 제국주의 시대에는 주변의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폴란드는 독일이 폴란드를 쪼개 먹었고 또 러시아가 폴란드를 쪼개 먹었습니다. 러시아나 독일이 폴란드를 영구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폴란드 말을 못 쓰겠습니다. 독일어를 국어로 쓰게 했고 네. 또 마찬가지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가장 최고의 거대한 강대국이 바로 영국이 있습니다. 네. 영국이 아일랜드를 300년 이상을 지배를 하면서 영어를 국어로 쓰게 하고 공용어로 쓰게 하고 네. 또 겔트어를 못 쓰게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독일과 영국을 모델로 해서 동아시아에서 바로 제국주의 국가로 부상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본도 결국은 식민지 모델이 된 나라가 결국은 독일과 영국이었기 때문에 네. 일본도 결국 우리 조선을 식민지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을 일본 제국의 국가로 영구히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 정신과 혼이 담겨 있는 우리 말을 당연히 못 쓰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틀림없이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결국 일본어를 국어로 쓰도록 하면서 조선어를 박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금노 선생이 하고서 이분이 28년에 미국에서 동포들 앞에서 28년에 저 LA와 샌프란시스코 하와이에서 동포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금노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국어 방면에서 기후 가면 일을 하겠다. 또 어떤 데서는 이금노 선생이 자기는 독립운동에 나의 모든 힘을 다 바쳐서 헌신하겠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금노는 28년에 이미 29년 1월에 식민지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미국에서 우리 동포들 앞에서 자기는 국어 독립투쟁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기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은 이근무 선생이 자 그러면은 국어 독립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 민족을 영구히 유지할 것이냐. 이근무 선생이 동포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국어 사전을 자기가 만들겠다. 네. 우리 세종대학교에서 한글을 만들고 또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을 연구하고 문법을 연구했지만 은 맞춤법을 통일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또 국어사전을 만들지도 못했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최대 수고는 우리 말이 있으면 어의가 있는데 네. 어의를 뜻풀이 해놓는 사전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국어사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근무 선생이 두 번째로 동포들 앞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문자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한자를 섞어서는 안 된다. 네. 순 한글로만 표기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근무 선생이 결국은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 2천만 동포가 문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한자를 섞어 쓰게 되면은 결국은 한문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국가가 되고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면은 2천만 우리 동포가 있고 쓰는 데서 결국 차별받지 않고 문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면은 국문으로만 써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 우리 식민지 우리 백성들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단합해서 단결하게 되면은 결국은 강도 일본 제국주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이근무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동포도 28년에 네. 종래에는 문장을 이 한문 책, 그 다음에 일본어 문장의 경우는 세로짜기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면은 가로짜기로 편집을 하게 되면은 빨리 읽을 수 있고 또 이해력이 빠르다. 네.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로로 쓰기를 해야만이 신속하게 문자를 익힐 수 있고 네. 문장의 내용을 빨리 예,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문자 생활은 가로로 써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한글로만 써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국어사전을 만들어야 된다. 네. 자 그러면서 아까 성원장님께서 그러면은 제 책의 특징이 그럼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죠? 네, 네. 제가 종래의 조선학회의 한글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시경의 노선을 이어받은 학자들, 외솔 선생이나 이승 선생이나 신명규 선생의 경우는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정리해야 되고, 맞춤법으로 통일해야 되고, 그것을 보급하는 정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근무 선생은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보급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네. 결국은 무슨 생각까지도 가졌느냐 이분은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정리를 해서 또 보급을 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성을 영구히 유지시켜야 된다 네. 그러면은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 민족과 민족성을 영구히 유지하는 운동은 네. 이것은 결국은 어느 독립운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종래 연구에서는 조선학계 한글운동은 우리 말글을 연구하는 운동 또 조선학계는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정리한 학술단체로 봤지만은 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조선학계 한글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말글 운동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네. 결국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 민족과
민족성을 영구히 유지하는 네.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어 독립투쟁이 된다. 네. 따라서 항일투쟁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조선학회는 이국노가 이끌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반일 성향의 민족주의 학술단체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아유, 아주 자세한 말씀. 또 제가 한 세 번째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했었는데, 예. 그 답변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정보화 시대에서, IT 시대에서, 그 전달력이 가장 중요한데, 예. 그런 점에서, 한글의 전용이라고 하는 거,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로쓰기라고 하는 거, 이런 예. 부분은 결국은 전달력과 동시에 그때 당시에 이국노 선생님으로서는 이것을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을 계승하자는 즉 독립에 대한 예. 그러한 투쟁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운동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네. 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33인 예. 그 외에 또 독립유공자로서도 지금 박사님께서 밝혀내시면서 예. 일반화되고 있는 연구가 있을 텐데요. 예. 그 33인에 대한 예. 구체적인 그 생애 연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박사님께서는 아주 생애 연구까지도 또 확대해서 예. 또 그 한 56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종래의 연구는 그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에 대해서 부분적인 연구에 그쳤습니다. 네. 근데 올해가 조선학회 사건이 일어난 지 10월 1일 날 조선학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올해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국노 선생을 중심으로 학위 논문을 쓰면서 자료들을 또 모아놨습니다. 네. 언젠가는 33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종래의 북쪽의 연구도 조선학회 33인에 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네. 남쪽의 경우도 33인에 대해서 그분들이 무슨 활동을 해서 일본 놈들에게 왜 탄압을 받았는지 네. 종합적인 연구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올해가 조선학회 사건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바로 애국지사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정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족과 민족성을 영구히 유지하려고 한 이분들에 대해서 33인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일찍이 보면은 사마천이 중국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사기 열전을 썼습니다. 네. 중국의 그 전체 역사에서 이분이 황제의 역사를 쓴 본기, 네. 그 다음에 열전 이렇게 썼듯이 저는 그 또 김부식 선생도 삼국의 사기를 썼습니다. 네. 거기에도 보면 열전이 나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조선학회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33인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3인들에 대한 전기, 열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쓰는 과정에서 종래에는 수필지 형태로 조선학회 선열들에 대해서 90년대에 나온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도 33인에 대해 쓴 게 아니고 23명을 썼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신흥무관학교에서 우리 독립군을 키워낸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을 했던 서승효 선생에 대해서도 연구가 안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어 사전편찬에서 사전편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전 편찬에 후원을 해준 김종철 선생에 대해서 연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또 납북됐던 이중화 선생에 대해서도 연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려고 했고, 그런데 조선학회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분들은 33인이지만 일본 고등기 형사들이 함경도 홍문경찰서, 함문경찰서에 붙들려가지고 그 신문을 받고 고초를 당하신 분들이 8분이 있습니다. 아, 네. 이번 연구에서 바로 이 8분에 대해서 밝혀냈고, 네. 자, 그 다음에 31년에서 42년까지 조선학회의 그 핵심 인물들이 맞춤법을 통일하고 표준말을 정하고 외래어 표기법을 통일할 때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날 때 회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요관비를 제공해주고 식사비를 제공해준 조선학회의 그러한 민족의 규범을 수립하는데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12명에 대해서도 밝혀냈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조선어학회에서 핵심 인물로서 33인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33인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긴 세 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밝혀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신명균 선생이 있습니다. 아까 신명균 선생은 주시경 선생의 직계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조선어학회의 간사도 하고 조선어 연구회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기간을 우리 말글을 연구해 오신 분인데 왜 그러면 신명균 선생은 3.23인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아마 대다수는 잘 모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신명균 선생은 가장 조선학회에 가장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인물이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윤재 선생님, 그 다음에 이웅로 선생님, 최현배 선생을 들 수 있는데 이분들보다도 가장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저항의식이 가장 강했던 분이 바로 신명균 선생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일제가 남긴 조선학회 회원들을 탄압한 판결문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균의 이름이 네. 핵심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은 왜 판결문에는 나오는데 왜 33인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분은 1940년대에 일본 놈들이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인들로 하여금 성을 일본인 성을 쓰도록 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이름을 고치도록 했죠. 성원장.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과 성까지도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뺏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명균 선생은 나는 절대로 창씨 개명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일본 제국주의 세력들이 이 민족주의 학술단체인 조선학회에 대해서도 30년대 말에 들어가게 되면은 학회의 명칭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네. 이게 고치라고 했냐면은 네. 국민총력 조선학회연맹 네. 이런 식으로 조선학회 간판의 명칭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고치라고 했을 때 네. 신명균 선생은 고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자결을 시도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40년에 들어가서는 창씨 개명까지도 일본 제국주의자의 요구하니까 결국은 이분이 결국은 자결을 해버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제 판결문에는 신명주 선생의 업적이 나오지만은 이분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이번 책을 저술하면서 이분의 업적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이분을 기록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조선학회 회원으로 활동한 분인데, 또 33인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너무나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청남 문세영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 한글로 10만 어의를 수집을 해가지고 뜻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만 뜻풀이를 했습니다. 이분이 38년에 거의 20년 작업을 해서 이분 혼자서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조선어 사전을 만들어줄 때 이훈재 선생님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문세영 선생이 중사전 규모죠. 한 10만 어의를 뜻풀이한 우리 조선어 사전을 38년에 편찬을 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전을 가지고 해방 후에 1945년에서 1957년 바로 한글학회가 조선말 큰 사전이 나오기 전까지 국어사전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이 문세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30년대에는 조선학회 회원으로 활동을 했고, 또 이분이 조선학회 회원이기 때문에 조선학회가 만들려고 했던 우리말, 조선말 말 중에서 사투리와 표준말을 구분하기 위해서 표준말을 제정하는 작업에도 참여를 하면서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10만 어의를 뜻풀이한 조선어 사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기와 45년에서 57년까지 우리 국어사전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문세영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됐느냐,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6.25 전쟁 중에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후손들은 결국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분의 업적은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선학회의 한글운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문세영 선생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을 저술할 때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우리말 사전을 편찬해 내신 분이 문세영 선생님이었다. 이분이 조선학회 회원으로 많은 활동을 했다. 이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명 가운데서 또 한 분을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아까 성 원장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던 바로 신영철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영철 선생도 납북이 됐습니다. 6.25 전쟁 때 납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이분의 업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선학회의 한글운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조선학회가 만든 기관지가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그 학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영철 선생이 기고를 했는데 그 기고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선인으로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어를 선어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신영철 선생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우리는 선인이 아니고 조선인이면 조선인이고 선어가 아니고 조선어다. 이렇게 불러야 되고, 자, 그렇다면은 일본어를 그러면은 일자를 빼고 번호라고 불러주면 좋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또 일본인들이 우리 한글을 비하하는 용어로 상말글이라는 음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음문이라는 것을 써서는 안 된다. 한글로 써야 된다.
또 뭐라고 했냐면 신여주 선생이 일본어도 일제시대에는 일본어가 국어였는데 네. 일본어는 일본어를 국어로 볼 수가 없다. 네. 일본어도 우리 조선에서는 영어나 독일어처럼 외국어의 하나에 불과한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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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네. 이런 것을 일본 제국주의 세력들이 신영철이를 신영철이가 한글지를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한 것을 간파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신영철 선생이 춘천에서 춘천에 일제시기에 춘천에서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 사건으로 상록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상록회 춘천 고보 학생들이 상록회를 조직해 가지고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이 춘천 고보의 학생들을 신영철 선생이 지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춘천 경찰서에 있는 바로 형사들이 신영철이를 잡아다가 치안유지법으로 1년 6개월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제시대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시고 감옥에 나오셔가지고는 이분이 해방이 된 이후에는 또 우리 국어사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학회가 만들고 있는 바로 국어사전 편찬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춘천에서 서울로 들어오셔가지고 조선학회 사무실에 머물면서 이분이 1946년부터 1948년 그 무렵까지 조선말 큰 사전 1권, 2권을 만들어내는데 이분이 신영철 선생님이 기여를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해방 때 바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식민지에서 일본 제국주의 일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독립국가가 됐다 가면은 일본 말을 일본어 잔재를 청산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또 한자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3천만 동포 누구나 읽고 쓰는 데서 차별받지 않으려면 한글로 전용해야 됩니다. 네. 그 한글 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논설을 가장 신문에 많은 기고를 해가지고 네. 신영철 선생이 우리 국어운동 한글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네. 맞춤법에 의거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거해서 문자 생활을 해야 되고 한글 전용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결국은 6.25 전쟁 전까지 신영철 선생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결국은 6.25 전쟁이 터졌고 그 와중에 이분이 그 당시 납북되기 전에는 중앙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은 납치가 돼서 납북되는 도중에 아마 서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고 한글지에 가장 비판적인 글을 쓰신 신영철 선생이 아직까지도 독립유공자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올 2월 초에 국가보훈처에 공적조서를 제출을 했고 국가보훈처의 서류 심사가 통과돼서 지난 광복절 날 이분이 건국포장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업적이 복귀가 되었고 근데 이분이 바로 일제시대에 조선학회에도 관여하시고 또 해방 후에도 우리 조선말 큰 사전 편찬하는 데 기여하시고 우리 한글 전용을 널리 보급시키는데 정말로 항일 국어학자였기 때문에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인물로 신영철 선생까지 전부 56명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나중에 또 국가유공자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군요.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문 연구자들이
자기 연구, 연구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네. 그 연구와 이론과 또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려면 실천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찍이 이국노 선생님도 그렇게 실천을 해오셨고, 네. 또 최은배 선생님도 그렇게 해오셨고, 네. 그래서 저희 후학들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분들이 만약에 잊혀진 인물을 발굴을 했을 경우에, 네. 이분들의 공적이 묻혀있을 경우에는, 네. 그분들의 업적이 있는 그대로 제대로 평가하도록 실천적인 활동을 해줘야만이, 네. 이분들의 업적이 결국은 드러날 수가 있고, 또 이분들이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후대들이 결국은 발견할 수 있고 또 계승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내 보탬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요즘 한글날 전후해서 한글학회에서 국경일로서의 공휴일 제정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거의 되리라고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에 그 한글학회로부터 그 연구위원으로 이첩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 그 조선어학회가 그대로 한글학회로 이어진다는 박사님의 그러한 생각으로 본다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또 볼 수 있고, 또 그동안 이런 아주 소중한 책을, 업적을 내셨기에 한글학회에서도 그러한 그 연구 분야를 기르기 위해서도 그러한 연구위원으로 이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한글학회하고의 또 박사님의 지금 연구하고에 있어서 연관관계 속에서 앞으로 박사님께서 어떠한 학으로서 일을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그 성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 3.1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 국경일과 버금가는 정도로 우리 민족사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한글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날은 지금 현재도 국경일은 됐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은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휴일은 46년에도 이미 미군정 시기에도 한글날은 공휴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이 바로 우리 말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글날은 일제시대에도 조선어학회 선열들이 나라 없는 시기에도 서울에서 한글날 행사를 했습니다. 또 미군정기에도 공휴일이었습니다. 따라서 21세기에도 결국은 우리 민족을 영구히 유지시키려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결국은 한글날은 반드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결국 우리 말과 우리 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한글날 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역사학을 전공했지만은 한글 학회에서 저를 연구위원으로 이첩을 해주게 된 것은 앞으로 저로 하여금 더 많은 활동을 해주기를 염원해서 연구위원으로 이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말글을 앞으로도 올바로 쓰고 읽고 쓰는데 제가 공부한 내용을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 말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알리는 그런 일을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저로서도 그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좀 대해서 틈틈이 세종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예. 즉 세종의 어떤 사상, 철학에 대한 공부인데요. 오늘 박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러한 민족의 혼을 담아서 제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오늘 자리가 저로서는 무척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아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